왜곡을 주도했던 군 조직이 당초 알려진 국방부 5.11 연구위원회가 아니라 육군본부가 꾸린 80대책위였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80대책위에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을 지낸 유력 인사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 전남지사 결선 투표가 내일 시작됩니다. 후보들의 막판 경쟁은 과열을 넘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광주 서구갑 재선거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일방통행식 구태를 되풀이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 왜곡 조직으로 지목된 국방부 5.11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서주석 국방차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사실 왜곡의 핵심은 국방부가 아니라 육군본부가 조직한 80대책위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80대책위에 참여했던 전 육군 장성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입니다. 5.18 당시 군자료를 왜곡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은 크게 85년도와 국회 청문회를 앞둔 88년입니다. 1985년 당시에는 50화국 범정부 차원에서 안기부조도 80위원회가 꾸려졌고 88년에는 청문회를 앞두고 육군본부와 국방부가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국방부가 꾸린 5.11 연구위원회가 5.18 왜곡의 핵심으로 거론되어 왔는데 1988년 초부터 활동한 육군본부의 80대책위원회가 당시 움직임을 주도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80대책위에 참여한 전 육군 장성은 육군본부가 1988년 초부터 5.18 자료를 수집해 정리하고 육군 기밀실에서 국회 청문회에 대비한 예행 연습을 하는 등 활동을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육군 장성은 당시 육군이 5.18 대응 활동을 주도했고 육군이 국방부를 무시하는 분위기였으며 국방부가 이 문제를 터치하지 못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종구 당시 육군 참모총장의 지시로 소장 직급의 육군본부 민심부장이 실무위원장으로서 정권을 위임받아 80대책위를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자료에는 ETF가 군에 불리한 자료들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5.18 진압 계엄군 체험담도 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고치게 한 사실 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5.11 연구회가 국회 대책을 세우기 이전에 이미 육군의 80대책위원회가 모든 대응 논의를 작성하고 관련 문서 왜곡과 은폐를 주도한 과정이 선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육군 장성은 군 문서를 삭제하거나 왜곡한 적은 없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군인들의 사기를 고려해야 하는 당시 육군의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자료를 바꾼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80대책위엔 누가 참여했을까요? 놀랍게도 전직 육구참모총장과 전 국가정보원장, 전직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이 핵심에 있었습니다.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육군본부의 80대책위는 장성급 민심부장이 전체를 이끌고 군사연구실장 등이 포함된 자료준비팀이 주로 활동하며 5.18 자료를 모으고 정리했습니다. 당시 민심부장은 천용택 전 국방부 장관으로 국민의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하고 여당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당시 소장직급이었던 천용택 씨는 육군 참모총장에게 정권을 위임받아 80대책위를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천 씨 아래에서 일한 군사연구실장은 당시 준장직급 조성태 씨로 조 씨 역시 천용택 씨에 이어 국방장관에 올랐고 참여정부 시절 여당 국회의원까지 지냈습니다. 80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당시 육군 참모차장은 이진삼 씨로 나중에 신한국당 지역위원장과 자유선진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새누리당 과거 5.18 왜곡 조작에 참여한 자당 국회의원 출신의 의원들에 대해서 즉각 제조사를 실시해갑니다. 구체적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80대책위 실무에 참여한 장병들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책임자에게 물으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나는 군 출신으로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고 온 거지? 무슨 뭐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군부 독재를 거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로 나아가며 진상조사 기회도 있었지만 이 유력 인사들의 5.18 관련 행적은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채 묻혀 있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월호 참사 주간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갑자기 무기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1기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던 황전원 의원이 2기에 또다시 포함되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기 세월호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의결하자 당시 여당 추천 위원들은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의 7시간으로 명명되고 있는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하겠다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 사퇴에 으름장을 놓은 지 며칠 만에 황 의원은 총선 예비 후보로 나섰다 낙마하자마자 특조위로 복귀했습니다. 특조위 활동을 왜곡한 이른바 청산백서를 대표 집필하기도 한 황 의원이 다시 2기 특조위원으로 돌아온 상황. 세월호 유가족들은 2기 특조위 사무실과 목포신앙 세월호 선체 앞에서 잇따라 삭발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목포신앙을 지켜온 유가족은 황 의원이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진짜 2기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데 그 같은 사람이 계속 들어와 있으면 제대로 되겠냐는 얘기죠. 2기 특조위는 오는 7월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앞두고 있지만 황 의원의 거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당이 자기 몫의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 추천한 정당의 판단 또는 위원 스스로의 판단 이외의 방법으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또 4년 전 검찰이 발표한 침몰 원인에 반하는 항적 실험 결과를 은폐하고 이에 공모한 선체조사위원 4명도 보고서 작성해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성입니다. 민주당의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 전남지사 결선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후보들의 막판 경쟁은 이제 과열을 넘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반칙 공방이 거세지면서 경선이나 결선 투표를 아예 연기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의 강기정, 양향자 두 경선 후보가 공동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용섭 후보 측이 불법으로 유출된 당원 명부를 무기 삼아서 구청장과 지방원 후보들의 지지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천을 무기로 자행된 폭력이었습니다. 이는 또 다른 불공정 선거임이 분명합니다. 또 불법과 반칙에 대해서 중앙당이 심판해야 한다며 경선 연기까지 요구했습니다. 명부 해수뿐만 아니라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 강력한 조치가 뭐냐? 모든 것이다. 이용섭 후보는 전혀 모를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광주 정신을 말하려면 품격을 갖추라고 강기정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이번 후보처럼 비방과 모함과 네가티브를 심하게 하는 후보는 저는 본 일이 없어요. 결선 투표를 앞둔 전남지사 후보들은 ARS 지지 호소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검토를 거쳐서 ARS 음성을 보냈다는 김용록 예비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장만채 예비후보는 누구에게 문의했는지 분명히 밝히라고 압박하며 결선 투표 연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인식 속에 후보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경선 원칙은 이미 실종돼 버렸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전남에선 6.13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두 곳에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후보 경선이 시작된 광주 서구갑은 전략 공천을 하기로 했고 영암 무안 신안선거구는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만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가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경선을 치르지 않기로 확정했습니다. 후보를 전략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략공천위원회로 결정을 넘겨버렸습니다. 경선 후보 접수를 마감한 지 닷새 만에 그것도 이미 후보 면접까지 마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전략공천을 선택한 것입니다. 민주당 공관위가 후보 심사를 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구 가운데 후보를 전략공천키로 한 선거구는 광주 서구갑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선 전에는 박혜자 후보와 송갑석 후보가 뛰고 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을 전략공천할지 아니면 제3의 후보를 내세울지는 아직 결정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누구를 선택하든 막대기만 꽂으면 된다는 식의 구태 정치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또 영암 무안 신안 국회의원 재선거구에 대해
일반 도민 여론조사만을 100% 반영키로 했습니다. 다른 재보궐선거 지역과 달리 권리당원 ARS 투표 50% 반영을 없애버린 겁니다. 이런 방식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만 일방통행식 전략 공천을 결정하고 기존 원칙과 동떨어진 후보 선출 방식을 선택해버린 것은 또다시 호남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올해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정의당과 연대해 20석의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데다 투병 중인 가족 등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며 출마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습니다.